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 배그름을 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2년 3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전황 정리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주요 키포인트가 생겼습니다. 3월 11일에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에 일종의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코파니 마을에 공습을 가했는데요. 물론 사상자는 없었지만 크렘린에서는 벨라루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러시아군이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풀이가 되죠. 다만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서방 제재와 벨라루스 참전 시 벨라루스 군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여 전쟁 참전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벨라루스 군 내에서도 참전을 안 하기 위해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전역을 하는 등의 저항권이 보이고 있고 또 서방 세계가 제재를 함에 따라 러시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려한다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최대 1만 6천명의 시리아군을 포함한 외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리비아에서 했던 것처럼 시리아 아랍군 부대와 기타 러시아 주도의 대리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체적으로 국제 여단을 대항할 일종의 반국제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장교, 장군의 사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전선 전투부대에 대한 개별 교체를 계속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밝히길 러시아 부대는 계속해서 막대한 손실이 있고 보급품을 전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장교들의 사상자도 많아서 러시아 지휘 및 통제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부 숙청도 진행했습니다. 여러 장군을 해고하고 연방보안국 정부요원을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크렘린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로 8명의 장군을 교체했고 FSB의 제5국이 요원들을 몇 명 구금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장교와 정부 요원에 대한 내부 숙청을 더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네 가지의 정보를 조합해본다면 러시아군의 졸전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결과의 원인이거나 근거를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전선 상황은 어떨까요? 물론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키이우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3월 10일에 여러 차례 공격이 실패하고 러시아군은 그리 많은 공세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키이우 북쪽과 북서쪽 교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러시아군이 어느 지점으로 후퇴를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대한 국지적인 반격을 감행했으나 이곳 역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크게 포위하여 북서쪽 정도만 포위를 했으며 키이우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기도 했으나 키이우 전체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체르니우 역시 비슷합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니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체르니우의 5개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반격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합니다. 키이우 동안 지역도 비슷합니다. 러시아군은 부로바리를 통하여 키이우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여러 번의 교전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세는 아니었고 공습과 정찰 작전 정도로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미 지역도 지난 24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12대의 전투 차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수미를 포위했지만 새로운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키이우 동부에서 40km 이내로 진격을 했지만 이들 중 일부가 다시 수미 쪽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북동부의 긴 지상 보급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동부 키이우에 있는 병력들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르키우 역시 직접적인 공격이 없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도시를 포격했고 남동쪽 변두리에 있는 교외 지역인 말라야 로안 지역을 일부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르키우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루안스크의 전선 상황은 지난 24시간 동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진지하게 대량 학살을 고민 중이다라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시 밖으로 인도주의적 통로 개방을 협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공식 협상 중에 도시를 계속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큰 병력 집중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만으로는 마리우폴을 점령할 것 같진 않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도시에 포격을 가하여 항복을 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리우폴이 완고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와 자포리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예상컨대 러시아군이 낮은 기온과 보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계가 꺾인 게 아닌가 하는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키이우 중심으로만 전선이 압박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키이우에 대한 위협적인 포위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부루바리에 러시아군이 진격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습과 정찰로만 제한되어 있고 또 긴 보급선과 적은 병력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키이우를 단기간에 함락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국 펜타곤에 의하면 2주에서 4주 내지로 키이우가 함락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력 차이가 워낙 크니까요. 금일 국제사회 우크라이나 지원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